초식녀 육식토끼의 적경함. 토끼하면 연상되는 게 바로 당근이잖아요. 당근이랑 닮은 애를 준비했는데 빵 냄새를 맡는 것 같아. 뭐야 이거? 아래 잔디트 더 왔어요? 이게 뭐야? 이게 마카라고 하는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 산산 같은 건데 이게 나사에서 인정한 슈퍼푸드예요. 이게 뿌리 채소라서 이 뿌리 부분만 먹어야 되거든. 큐네이지 이거? 이거 진짜 신기해요. 진짜 소름 돋는데 맛이? 아니 근데 맵긴 매워요. 소가 아파. 날 죽이려는 거지?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? 고추냉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. 이거를 해보려고. 토끼도 이거 먹으면 죽어. 일단 아니, 먹어보고 진짜 좀 죽는지 안 죽는지. 이게 원래 뿌리랑도 같이 잘 먹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. 핫도그처럼 뿌리랑 안 어울리는데? 어떤 새끼야 이거 뿌리랑 먹으려고. 이거를 갈아서 이제 우유랑 뿌리랑 이렇게 열심히 갈았죠. 냄새 박살 나는데? 건강에 무작위 좋긴 할 것 같아요. 매운맛이 사라졌어. 토끼의 상식으로는 우유가 지방이 있어. 그래서 매운맛을 사그라뜨려. 확실히 이렇게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느낌. 우유랑 갈아서 드시거나 초장을 찍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진짜 세상에 먹기 이게 하나도 안 아깝다. 한번 먹어. 너무 매워. 이제 그만 속고 싶어. 이제 나는 못하겠어. 그리고 나 사람이야. 나 이제 진짜